어깨 질환은 겪어본 사람만 안다고 할 정도로 생각보다 통증이 심각합니다. 그중에서도 석회성 건염은 악명이 높은데요. 다른 어깨병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? 건강365에서 알려드립니다. 다양한 어깨 질환 가운데 악명 높은 이 질환, 어깨 힘줄에 석회가 쌓이는 겁니다. 한밤중에 응급실을 찾을 정도라면 예상이 되시죠. 석회가 좀 다른 거는 급성기가 있다는 건데요. 만약에 만성적으로 좀 통증이 있다가 갑작스럽게 밤에 잠을 못 자거나 팔을 움직이지도 못할 만큼 응급실에 가야 될 만큼의 통증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석회성 건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명확한 원인은 아직 모르지만 힘줄 변성으로 석회가 생긴다는 의견이 있는데요. 무리한 사용이나 노화가 주범입니다. 첫 번째는 형성기, 우리가 석회가 만들어지고 힘줄 안에서 형성이 돼서 있는 형성기가 있겠고, 그 다음에는 융해기가 있습니다. 융해기는 녹는 시기인데, 이 녹는 시기에는 아주 큰 통증을 유발을 합니다. 팔을 거의 움직이지도 못할 만큼 아픈 그런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치료는 먼저 석회로 발생한 염증과 통증을 줄이는 데 집중합니다. 그런데 석회가 많거나 통증이 여전히 심하면 석회를 직접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. 석회를 제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, 일단 우리가 초음파를 보고 석회의 위치를 판단한 다음에 얇은 주사기로 이렇게 찔러서 한번 빼내보는 그런 이제 시술이 있겠고요. 그 외에 만약에 석회를 치료한다 그러면 체외 충격파라든지 아니면 주사 용법으로 좀 치료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. 만약 석회가 점액낭 같은 민감한 조직에 가까이 있으면 팔 쪽으로 통증이 뻗치기도 합니다. 또 어깨 힘줄 탄력성을 유지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. 통증을 언제든지 유발을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줄이고자 한다면 우리 어떤 회전근 운동,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붙여서 팔을 그 밴드를 들고 양쪽으로 이렇게 힘을 줘서 하는 운동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석회성 건염 진단 후에 어깨 운동을 해도 될까요? 석회가 작고 통증을 견딜 수 있을 정도라면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혈액순환을 돕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건강365였습니다.